금강야차의 부활은 여전하시구려. 선사, 태오폐한 만나보셨소이까? 그 전에 보살님부터 만나보시지요. 부비! 선장군, 기체 대항하셨사옵니까? 궁주께 문호드리옵니다. 아, 궁주께 어서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사옵니까? 지난번 후궁에서 배웠던 좌승선 정균이라 하옵니다. 네, 태우전에 드는 길이니 물러서시오. 마침 잘 되었사옵니다. 시생 또한 태우전에 드는 길이오니 시생과 동행을 하시지요. 물러서시오. 어찌 궁주의 앞길을 막고 농을 하시는 것이옵니까? 당장 물러서시오. 뭐라? 태우폐하께오서도 감히 내게 명을 내리시지 못하거늘 내 어찌 수안궁 상궁 따위가 내게 명을 하는 것이냐? 내 정령, 궁 밖으로 쫓겨나고 싶은 게냐? 결령군들을 부르기 전에 당장 물러서시오. 오냐, 어디 한번 불러보거라. 아, 장상궁! 시생이 태우전까지 매시겠사옵니다. 따르시지요. 내 어찌 이리 무례한 것이냐? 좌승선! 궁주를 놓아주시오!